안녕하세요. 컴퓨터리온입니다. 조립 컴퓨터로 이제 새 제품을 구매를 하셨는데요. 윈도우 설치를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저희가 저녁 시간에 이제 출장을 갔는데, 새 컴퓨터는 별도로 바이오스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제 설치 그 드라이브 USB로 부팅이 되죠. 그런데 이제 바이오스 상태부터 확인을 하려고요. 먼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이후에 뭐 USB 부팅이라든가 뭐 설치 CD, 뭐 설치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. 그런데 이번에는 솔직히 저희가 점검만 하고 나왔어요. 그 이유는 손상된 설치 파일 이미지가 잘못됐다고 설치 도중에 계속해서 오류가 떠요. 뭐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해결해 드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새 컴퓨터라는 거죠. 솔직히 그새 컴퓨터는 거의 고장이 없어요. 다만 초기 불량이라는 거는 여전히 존재를 해요. 애초에 사실 때부터 이제 고장이었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기계 교체를 해드리긴 하는데요. 또 택배로 왔다 갔다 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죠. 뭐 어차피 뭐 택배비야 판매처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. 네, 또 사용 중에도 문제가 생기면 또 택배 거래를 해야 되고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동네 가게에다가 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이용을 항상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240기가 SSD가 장착되어 있는데요. 지금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려보고 있고요. 잠깐 보더라도 안정적이죠. 성능도 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. 이쯤 되면 이제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되고요. 이제 곧바로 윈도우 설치를 하면 될것 같아요. 자주 보시는 화면이죠. 저희도 이제 오히려 윈도우 7보다 훨씬 더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. 안정성도 뛰어나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다 수정이 되고 있어요.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. 저희도 항상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윈도우 7보다 더 편하고요. 만약에 윈도우 7이 편하다 하는 분들은 설정을 약간만 바꿔주면 윈도우 7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컴퓨터 구매를 좀 저렴하게 해보시려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택배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. 솔직히 이런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있어요. 그런데 의외로 초기 불량도 있어요. 지금은 설치가 잘 되고 있는데요. 설치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단계에서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떠요. 손상된 설치 파일이 이제 잘못됐다는 건데요. 저희가 이것 때문에 순정으로도 설치를 해보고 임의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개조라고 해야 되나? 개조 버전도 설치를 다 해봤는데요. 증상은 동일해요. 원인은 많죠. 근데 분명히 이미지 파일 손상은 절대 아니에요. 저희가 하루에 한두 군데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세 개씩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문제 생길 수가 없거든요. 그렇다면 원인은 몇 가지가 되죠. 메인보드 고장, 케이블 고장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네요. 근데 이게 어떤 고장이든 간에, 우선은 문제를 수정을 해야 되고요. 그래서 한번 케이블만 잠깐 교체를 해봤는데, 케이블 교체뿐만 아니죠. 슬롯도 교체를 해봤죠. 그러니까 케이블을 교체하면서 슬롯을 아예 바꿔봤는데도 똑같아요. 시간만 낭비를 한 거고요. 오히려 설치 시간보다 더 걸렸어요. 그래서 솔직히 이런 경우는 저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, 저희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더 청구를 해야 돼요. 솔직하게. 근데 그냥 단순히 점검비만 받고 나왔는데요. 환불을 받으시던 아니면 다시 교체를 받으시던 이제 그거는 직접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대행도 가능한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죠.
우선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한 거는, 아, 이렇게 초기 불량도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던 거고요. 저희가 윈도우 설치하기 전에 먼저 그 디스크 상태를 다 확인을 했잖아요. 그런데 디스크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. 디스크는 문제가 아니고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컴퓨터 관리에도 들어와 봐도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, 포맷을 잠깐만 해봐도 이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거, 소프트웨어적인 거 모든 테스트를 다 했어요.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히려 이제 윈도우 설치 시간보다는 시간이 좀더 걸렸는데, 뭐 어쩔 수 없죠. 이런 경우는 소비자분들도 솔직하게 열이 나실 거예요. 저렴하게 구매하신다고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셨는데,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용하실 생각이었는데 사용도 못하고, 저희도 이해를 해요. 그래서 딱 적당한 선에서 점검료만 받고 나오는 거죠. 현장에서 만약에 이게 조치가 끝났다고 하면 30분 정도면 충분히 끝날 시간이었어요.